그건 맞아. 아니, 자네 박지원 아닌가? 지난번 과거에는 왜 백지를 내고 나갔나? 자네 같으면 1등으로 합격했을 텐데. 전 벼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엔 자네 아버님을 봐서라도 백지는 내지 말게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서 3경 중 시경에 관한 문제요. 모두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오. 시험은 어려워. 언제 봐도 어려워, 어려워. 이번 만일 못 봤대. 낙과가면 어떡해, 어떡해.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먹이로다. 깜깜해. 다음에 답안지 몰래 벗겨낼까. 안 되지. 시험은 어려워. 언제 봐도 어려워. 이런 시험 왜 볼까, 도대체 말도 안 돼. 옛날 경전 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거. 이제 시대는 변했는데 옛날과 똑같아. 시험은 어려워. 시험을 해볼까. 이보게, 이번엔 자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꼭 합격해야 하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다 썼습니다. 어, 아니 벌써? 어디 좀 볼까? 어? 아니, 이게 뭔가? 아, 이건 미술 시험이 아니야. 전 벼슬하기 싫습니다. 아니, 이보게! 이보게! 어이, 복사세요! 아저씨, 아이고, 이 치킨을 사야 되네. 어, 오랜만이네, 자네. 어떠시오, 갓하시오, 벼슬 사시오. 답하고 품질 좋아요, 사가시오. 왔네, 시장에 왔네, 시장에 왔네. 책과는 다른 세상, 시장에 왔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시장에 왔네.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 시장이 좋네. 자네도 왔는가? 오늘 우리 재밌게 얘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래. 박지원은 예글을 흉내내는 글쓰기를 포기했습니다. 높은 벼슬도 좋아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는 것을 벗어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의심하는 것, 피하는 것을 찾아 관찰하고 또 글로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박지원을 헐뜯었습니다. 그 사람 그런 너무 가벼워.